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CVM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CVM이 뭐라고 했죠? CVM이 설문조사를 통해 사람들의 지불이사 금액을 알아내는 방법이라고 했죠. 예로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어떤 그 하천의 복원 사업에 대한 사람들이 지불이사 금액을 알아냈던 그런 알아내고자 수행됐던 연구입니다. 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 사진 있죠. 이 사진이 현재 그 하천 사진입니다. 하천 위로 복개가 돼가지고요. 상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업은 뭐냐면 이 상가를 철거를 하고 하천을 복원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그 도로를 정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CVM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업에 대한 교육을 받은 그 설문조사원들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질문합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죠. 생태하천이라는 게 뭐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는 게 뭐고, 그 사업을 하면은 어떤 편익이 있고, 어떤 일이 발생하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일반적인 내용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하천을 대상으로, 이 하천은 현재 이렇게 생겼고, 뭐, 복원하면은 이런 모습이 되고, 교통 흐름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사람들에게. 문 7이라고 되어 있죠. 귀하의 가구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년 1회 가구당 얼마? 예를 들면 3,000원. 3,000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있다라고 응답을 하면은 그럼 7-1로 갑니다. 그래서 3,000원의 경우에 이제 두 배를 추가로 물어봅니다. 6,000원은 지불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7-1에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만약에 7-1에서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해당 가구의 지불 의사 금액은 3,000원에서 6,000원 사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있다라고 하면 이 사업을 위한 지불 의사 금액 해당 가구의 지불 의사 금액은 6,000원 이상이 될 겁니다. 만약에 문 7에서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 대답한다면, 요 피응답자에게 문 7-2로, 가서 질문을 다시 합니다. 요건 이제 절반을 툭 잘라가지고 3,000원이 아닌 이제 1,500원을 보여주면서, 그럼 1,500원은 낼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 있다라고 응답을 한다면, 이 가구의 지불이사 금액은 1,500원에서 3,000원 사이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없다라고 대답하면 이 가구의 지불이사 금액은 1,500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없다라고 응답을 할 경우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7-3으로 가는데요. 그렇다면 귀하의 가구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혀 지불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에 없다라고 대답을 하면 이 가구의 지불이사 금액은 0원이 되는 거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면 이 가구의 지불이사 금액은 0원에서 1,500원 사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어떤 제시를 해서 금액을 제시하고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 또는 아니다라고 응답을 하게 함으로써 그 응답자들의 지불 의사 금액의 어떤 그 범위를 알아내는 방식으로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의 질문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질문하는 것을 경계형, 특히 이제 두 번 하잖아요. 그래서 이중 경계형 질문 또는 그 문 7-3에 전혀 지불할 의사가 없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포함해서 2.5 경계형 질문이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이 기법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아주 과거에는 그냥 얼마 지불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7-4에 보시면은,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보죠. 가구당 소득세 최대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걸, 개방형 설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계형 설문, 이중경계형 설문, 단일경계형도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 경계형 설문을 하거나 개방형 설문을 해서, 사람들의 지불의사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그런 기법이 CVM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알아낸 것을 통계적으로 처리를 해서 평균 지불이자 금액이 얼마인지를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럼 뭐 그게 다 아니냐? 예를 들어서 개방형 설문을 한다. 그러면 응답을 하면 응답한 걸다 더해서 평균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그거보다 약간 좀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 안 내겠다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 전에 이 CVM이 도대체 CVM에서 알아내고자 하는 WTP 그 지불이자 금액이 도대체 그 말이 되는 건가? 그냥 질문으로 끝나는 건가 하는 걸좀 생각을 해봅시다. 경제학에서 사람들의 행동은 우리 합리적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의 행동을 모델링을 할때 다음과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죠. 이 사람의 유틸리티 효용은 기장제와 X와 Y 그리고 비시장제와 Q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시다. 사람들은 시장에서 뭔가를 사고 시장제와 그다음에 이 경우에 이제 환경제로부터 또 효용을 얻는 상황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는 환경제의 양 또는 질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사업을 생각을 해보면 그 사업에서는 천이 붓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생태 하천으로 복원되어 있느냐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상태가 있는데요. 상태 0은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환경제의 그 공급 정도가 Q0라고 되어 있는 그 상태를 상태 0이라고 부르고요. 상태 1은 이제 정책적으로 우리가 다르게 만들려고 하는 목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하천 복원공사를 하잖아요. 복원공사를 하고 나서 환경적으로 더 나아진 상태, 그걸 Q1 수준의 환경제 공급으로 생각을 해보면 상태 1은 Q1 수준만큼 환경제가 공급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태 0에서 그리고 상태 1에서 뭐그 재화의 가격이나 소득 같은 경우도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 상태 0에서의 재화의 가격은 XJ는 PX0, YJ는 PY0고요. 이 사람 또는 가구의 소득은 I0입니다. 이 사람은 상태 0에서는 예산 제약식 PX0 곱하기 X 더하기 PY0 곱하기 Y가 자신의 소득 I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예산 제약식과 주어진 환경제의 정도 Q0를 바탕으로 자신의 효용 극대화를 합니다. 상태 1에서는 뭐 새로운 예산 제약식과 새로운 환경제 상태에서 효용 극대화를 하겠죠. 효용 극대화 결과는 어떻게 되죠? 효용 극대화 결과는 수요 함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효용 극대화를 하게 되면 수요함수 X스타와 Y스타가 나옵니다. X스타는 상태 0에서는 P0X, Q0Y, 그다음에 I0, Q0의 함수이고요. Y에 대한 수요 함수도 역시 P0X, P0Y, I0, Q0의 함수입니다. Q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Q는 시장제화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족의 수준을 결정하는 위생적인 어떤 조건으로만 고려가 되는 거죠. 이렇게 X스타와 Y스타를 자신의 효용함수에 다시 이제 대입을 하면 뭐가 나오죠? 이른바 간접효용함수가 나오죠. 간접효용함수는 주어진 P0X, PYX, PY0, 주어진 가격, 그다음에 환경재해의 정도, Q0, 그다음에 소득 정도, I0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만족의 양을 나타냅니다. 그걸 우리는 U0로 가겠습니다. 상태 1에서도 같은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어서 우리는 이 소비자의 간접 효용 함수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간접 효용 함수의 수준을 U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상태가 0에서 1로 바뀜에 따라서 소비자의 만족은 U0에서 U1으로 바뀐 거죠. 요 만족의 차이, 후생의 차이, 효용의 차이,
U1-U0, 이걸 델타 U라고 부르겠습니다. 델타 U가 플러스면 상태가 바뀜에 따라서 만족이 좋아진 거고 삶의 질이 개선이 된 거죠. 델타 U가 마이너스면 상태 변화에 따라서 만족이 떨어지고 오히려 삶의 질은 악화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족이라는 것이 어떤 그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측정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 만족이라는 게 측정될 수 있는지조차도 의문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태 변화에 따른 후생 변화를 효용 수준의 변화로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이 있어요. 이 후생 변화를 금전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얼마나 될 거냐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상태 변화에 따른 후생 변화의 금전적 가치 척도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상 척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상 척도는 요 컴펜세이팅 베리에이션의 머리 글자를 따서 C라고 앞으로 표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동등 척도가 있습니다. 동등 척도는 이퀴벌런트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퀴벌런트 베리에이션의 E자를 따서 앞으로 E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보상 척도는 뭐냐면요. 수식이 이렇게 됩니다. 수식이 이렇게 되는데 그 등호 좌변은 뭐냐면 왼쪽식은 뭐냐면 0일 때 효용의 정도죠. 그렇죠? 0일 때 효용의 정도. 요 C에다 0을 집어넣으면 등호 오른쪽은 1일 때의 효용의 정도입니다. 델타 U가 크다고 합시다. 델타 U가 크면은 등호 오른쪽이 크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 소득 I1에서 조금씩 조금씩 빼는 거예요. 이 I라는 사람이 자신의 소득 중에 일부를 새로운 상태에서 돈 포기를 하는 거죠. 포기를 해서 어느 만큼 포기를 하려고 하느냐, C만큼 포기를 하는데 C만큼 포기한 결과가 상태 1에서의 만족, 소득에서 C만큼 포기한 상태 1에서의 만족의 양이 소득 0에서 우리 상태 0에서의 만족의 양과 같아지는 그 포기할 수 있는 소득의 양을 우리가 C라고 정의를 합니다. 보상 척도로 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듯이 상태 1에서의 만족의 양이 크면 포기할 수 있는 돈의 양은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C가 플러스가 될 거예요. 델타 U가 플러스면 C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반대로 상태 1에서의 만족의 양이 작으면 이걸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C는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더 많이 받아야 될 거니까. 예, 그래서 이 경우에 C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즉 델타 U의 부호와 C의 부호는 같은 거죠. 동등척도는 요 등호 오른쪽이 기준이 됩니다. 등호 오른쪽에 보시면은 상태 1에서의 만족의 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등호 왼쪽 2가 없을 경우에 등호 왼쪽은 상태 0에서의 만족의 양인데 여기다 소득을 계속 추가를 해줌으로써 상태 1의 만족의 양과 같아지게 되는 그 추가 소득의 증분값 이걸 우리는 이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면 U0가 상태 0에서의 만족의 양이 상태 1에서의 만족의 양보다 작다면 2는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렇죠? 계속 늘어나야만 상태 0의 만족이 늘어날 테니까. 그래서 델타 U가 플러스면 2는 플러스입니다. 반대로 델타 U가 마이너스면 2는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델타 U의 부호와 C의 부호와 E의 부호는 다 일치합니다. 개인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거 좀 그래프로 이용을 해볼까요? 이해를 해볼까요? 여기 있는 그 곡선들이 간접효용합수입니다. 간접효용합수는 원래는 이제 소득 이외에 다른 것들 다 들어가 있죠. 근데 편의상 소득만 여기다 그냥 써놓은 겁니다. 다른 게 다 있습니다. 있는데 안 쓴 거예요. 그래프의 횡축은 가로축은 소득입니다. 그래프의 세로축은 효용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득의 변화에 따른 내 그 만족의 변화, 효용의 변화를 그린 거죠. V0는 상태 0에서의 만족 상태인 거고, 만족 정도인 거고, V1은 상태 1에서의 만족 정도입니다. 여기 J라는 가구를 생각해 봅시다. J라는 가구. J라는 가구에서 편의상
상태 0과 상태 1에서 소득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가구는 상태 변화에 따라서 델타 UJ만큼 효용 변화를 겪습니다. 그렇죠? 플러스죠. 상태가 0에서 1로 바뀜에 따라서 이 가구는 더 나은 효용을 얻게 됩니다. 그럼 CJ는 뭐냐면 CJ는 새로운 효용 수준이 과거의 효용 수준과 동일한 값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소득의 양인 거죠. 네. 과거의 효용 수준이 얼마냐면 여기 U0J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U0J가 V1과 만나는 이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 소득 수준이 새로운 상태에서 과거와 동일한 만족을 누리는 소득 수준인 거고 이 차이, 0에서의 상태 차이와 소득 차이와 이 소득의 차이, 즉 이 거리가 바로 C가 되는 겁니다. E는 과거의 만족 수준이 새로운 만족 수준과 같아지는 값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새로운 만족 수준은 UJ1이고요. 이것을 이 UJ1하고 V0하고 만나는 점을 찾아보면 어느 소득에서 두 효용이 같아지느냐면 이 소득에서 두 효용이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I 소득과 새로운 그 가상적인 소득, 효용을 같아지게 만든 가상적인 소득의 차이, 이게 이 값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실 수가 있듯이 델타 U가 플러스면 C도 플러스, E도 플러스인 거죠. 델타 U가 마이너스, C도 마이너스, E도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알 수 있는 건 C하고 E가 반드시 같은 값이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값이 다를 겁니다. 또 하나는 이 J 가구 말고 여기 K 가구가 있죠. K 가구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지만 K 가구는 델타 U가 다르고 그렇죠? 그에 따라서 C도 다르고 E도 다를 겁니다. 즉 C와 E는 모두 소득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아주 한정된 경우에 C와 E는 항상 동일하고 그리고 소득과도 무관하게 같은 값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간접효용함수가 소득의 그 선형함수이고 상태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그 효용함수가 현재 상태의 효용함수 V0죠. V0의 어떤 쉬프트 업 버전이 되면 이런 경우에 한해서 C하고 E는 항상 동일한 값 같습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이렇지 않다면은 C하고 E는 달라지게 되고 또 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됩니다. 이런 보상 척도 C와 동등 척도 E는 사실은 우리가 지출함수라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출함수가 뭐죠? 지출함수는 우리가 소비자 문제의 쌍대 문제, 지출 국사 문제의 결과죠. 솔루션입니다. 주어진 가격 PX와 PY 그리고 주어진 비시장 재화 양 Q 정도 Q에서 우리가 어떤 효용 수준 U를 얻기 위해서 지출해야 되는 최소 금액을 지출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상 척도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편의상, 가격과 소득이 상태 1과 상태 0에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인덱스는 0, 0, P0X, P0Y, 그 다음에 P1X, P1I, 그 다음에 I1, I0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얘들이 변화가 없다고 한번 해보죠. 변화가 없으니까 I1 빼기 I0는 0이고요. P값은 다 동일하게 되고 그러면은 왼쪽은 뭐냐면 상태 0에서의 지출액, 즉 상태 0에서 U1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지출해야 되는 지출액이니까 I0가 되겠죠. 소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상태
1에서는 요 항은 뭐냐면 상태 1에서 U0의 소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지출액이 됩니다. 그게 뭐죠? 이게 이거죠. 그렇죠? 이게 됩니다. 요 차이, 즉 이 값과 이 값의 차이가 이렇게 쓰여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동등 척도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상태 0을 기준으로 내가 U1의 소득을 얻기 위해 필요한 값 여기죠. 네, 여기입니다. 요거와 상태 1에서의 소득 그렇죠? 상태 1에서의 소득인데 우리가 소득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했으니까 여기입니다. 네, 그래서 요 차이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상척도와 동등척도는 이렇게 지출함수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상변화, 동등변화라는 걸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제학 공부를 한 학생들은 이제 미시경제학을 공부한 학생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상변화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오죠? 힉스 수요곡선 얘기할 때 나오죠? 네, 힉스 수요곡선은 뭐죠? 효용 수준은 동일하게 유지한 채로 가격의 변화만을 고려할 경우에 사람들의 이론적 수요 곡선이 되는 거죠. 네. 동등변화. 동등변화는 우리가 슬러지 컴펜세이션 얘기를 할 때 이제 동등변화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상변화와 동등변화는 모두 가격 변화만을 고려를 하고 나머지는 통제하는, 여기서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효용 또는 소득이 됩니다만 나머지는 통제하는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효용 수준의 변화에 따라 금전적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하는 게 이제 보상 변화와 동등 변화이고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두고 가격 소득 이런 것들은 그대로 두고 환경 질 변화에 따른 만족 수준의 변화의 금전 가치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보상 잉여 또는 동등 잉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상잉여는 보상척도 중에서 환경질 변화만 고려한 경우 이렇게 가격은 그대로고 만족도 과거의 만족도 그대로일 경우에 환경질의 변화만 고려를 하면 내가 지불할 의사가 도대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다음에 동등잉여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화가 없고 가격 변화가 없고 환경 질만 변화할 경우에 새로운 만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더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게 이제 동등잉여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 질 변화, 가격 변화는 통제한 채로 환경 질 변화에 따르는 만족 수준의 변화의 금전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개념이 보상잉여 또는 동등잉여가 되겠다 하는 거죠. 보상 잉여는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수식을 가만히 이 수식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이 첫 번째 항목은 스테터스 코어에서의 소득입니다. 그렇죠? 네. 현재 상태의 소득. 두 번째 항목은 현재와 동일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새로운 상태에서 필요한 소득. 이 차이가 컴펜세이팅 베리어 서플러스란 말이죠. 질문을 이렇게 한다면 현재 상황에서 환경질의 변화를 수용하고자 할 때 당신이 얼마나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딱 요걸 물어보는 게 되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 요 Q1을 수용을 할 때 내 만족이 변화가 없을 정도로 소득을 포기를 한다면 최대 얼마까지 포기할 용의가 있습니까? 질문을 하는 게 되는 거니까요. 이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봤던 이 내용이 됩니다. 보상 변화는 그런 동등이요. 보상이요는 그래. 동등이요는 뭐냐면 Q0에서 U1만큼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소득이 얼마인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동등이요를 알아내기 위한 질문은 새로운 상황에서 얼마를 드리면 현재로 돌아오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생각을 해보죠.
보상이요, 동등이요라는 용어 대신 우리가 들은 용어가 뭐냐면 WTP입니다. WTP는 Willingness to Pay, 지불 의사 금액이고요. 이거 말고 WTA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WTA는 Willingness to Accept, 수용 의사 금액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지불 의사 금액은 뭐냐면요, 새로운 상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겠느냐라는 겁니다. 내는 금액인 거죠. 내고 싶지 않으면 0원입니다. 그렇죠? 수용 의사 금액은 새로운 상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받겠느냐, 얼마를 주면, 내가 당신한테 얼마를 주면 새로운 상태를 수용하겠느냐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불 의사 금액은 만약에 새로운 상태가 더 나아지는 상태라면 플러스가 될 겁니다. 수용 의사 금액은 새로운 상태가 더 못해지는 상태가 되면, 나빠지는 상태가 되면 플러스가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WTP는 Compensating Surplus를 생각해보면, Compensating Surplus가 양인 사람은 Compensating Surplus 금액 자체가 WTP지만 음인 사람은 0원이 되는 거고요. Equivalent Surplus를 생각해보면 Equivalent Surplus가 양인 사람은 Equivalent Surplus가 WTP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Equivalent Surplus가 음인 사람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WTP가 0, 내가 지불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내 컴펜세이팅 서플러스가 마이너스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네, 요 설문에 보시면 전혀 지불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없다라고 응답을 한단 말이죠. 이 응답이 무슨 뜻이냐? 이 상태 변화로부터 내가 얻는 컴펜세이팅 서플러스가 마이너스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는 이퀴벌런 서플러스가 마이너스다. WTA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더 나빠질 경우에 내가 얼마를 받으면 그 나빠진 상태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그 의미가 있어서 만약에 좋아지는 상태라면 나는 오히려 더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WTA는 0원입니다. WTA는 Compensating Surplus가 음인 경우, 상태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Compensating Surplus가 음인 경우에는 그 음의 값에 마이너스 4를 붙인 값을 WTA라고 볼 수가 있고요. Equivalent Surplus 기준으로도 Equivalent Surplus가 음인 경우에는 그 음의 값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을 WTA, 수용의사 금액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Compensating Surplus나 Equivalent Surplus가 양의 값을 갖는 사람이라면 수용의사금액은 0원이 되겠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환경질의 변화가 어떤 사람에게는 플러스, 어떤 사람에게는 마이너스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을 만드는 거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집 주변에 공원이 생깁니다.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집 주변에 공원이 생기면 내가 저녁 먹고 산책도 갈 수가 있고 뭐 강아지 데리고 나가서 놀 수도 있고 가족도 손 잡고 나가서 놀 수 있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 컴펜세이팅 서플러스는 플러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내 집이 만약에 그 공원 바로 옆에 있다면 괴롭죠. 밤에 사람들 안 자고 나와서 떠들고 뭐 술 먹고 어떤 사람은 싸움도 할 거고 뭐 자전거 때리는거리고 아주 시끄러울 겁니다. 그래서 집 주변에 공원이 생긴 경우에 그 공원에서 좀 다소 떨어져 있는 사람은 굉장히 그 만족수준이 높아지겠지만 공원이 만들어지는 프로젝트로 인해서 공원에 인접해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만족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기준으로 더 나아지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만족수준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컴펜세이팅 서플러스가 마이너스고 어떤 사람은 컴펜세이팅 서플러스가 플러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 Q0에서 Q1으로 보편적으로 더 나아지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WTP를 물어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WTA를 물어보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구분 안 하고 보편적인 기준으로 더 나아지는 상황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할 경우에는 개인의 컴펜세이팅 서플러스 부와 상관없이 그냥 WTP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약간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컴펜세이팅 서플러스의 부호와 효용 변화의 부호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회 내에 A와 B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A고요. A의 소득이 여기고 B의 소득이 여기에요. 그 상태 변화에 따른 만족 수준의 변화가 V0에서 V1으로 이렇게 두 사람 모두 동일하게 달라진다고 합시다. 그럼 A는 상태가 변화하면서 효용이 감소하죠. B는 상태가 변화하면서 효용이 커집니다. A의 효용 감소분이 B의 효용 감소분보다 크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상태 변화에 따른 사회 전체 총효용은 감소합니다. 그런데 컴펜세이팅 서플러스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A의 컴펜세이팅 서플러스가 B의 컴펜세이팅 서플러스보다 약간 더 작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명확하게 안 나오게 그려서 그렇습니다만 약간 더 작아요. 그래서 컴펜세이팅 서플러스를 다 더하면 플러스입니다. 사회 전체적인 컴펜세이팅 서플러스 X는 플러스인데 사회 전체의 총 효용 변화량은 마이너스인 상황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효용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관측할 수가 있다면 효용 변화의 어떤 정도를 직접적으로 관측할 수가 있다면 어쩌면은 이 정책은 시행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효용 변화는 총 효용 변화는 마이너스일 테니까요. 그런데 그게 관측이 안 되고 대신에 컴펜세이팅 서플러스만 관측이 되면 그러면 컴펜세이팅 서플러스의 크기로부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사회 전체의 총 컴펜세이팅 서플러스의 양이 0보다 크니까 이거는 이익을 본다. 사회 전반이 이 상태를 0에서 1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익을 본다고 판단을 하게 될 게 터이고 그 판단을 기준으로 우리는 상태 변화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런 역설이 있는 거죠. 과연 이 상황에서 상태 0으로부터 상태 1로 옮겨가는 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말까요? 경제학에서는 이 두 개의 상태를 비교하는 기준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기준이 이제 파레토 기준입니다. 파레토 기준은 어떤 자원 배분 상태가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에 우리는 파레토 에피션시, 파레토 효율적, 파레토 최적 이렇게 부르고 만약에 상태 0이 상태 1에 상태 0에서 상태 1로 옮겨가는 것이 그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는 거라면 우리는 이게 좋습니다. 왜냐? 파레토 최적이라면 상태 1에서 파레토 최적이라면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파레토 개선은 뭐냐면 파레토 열 위의 자원 배분이 파레토 5위의 자원 배분 상태로 바뀌는 것 파레토 개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파레토 5위라는 게 뭐냐? 두 개의 자원 배분 상태를 비교를 해볼 때 상태 1에서 사회 내 모든 개인들의 만족이 상태 0보다 0에서보다 작지 않고 그리고 일부는 적어도 일부는 상태 1에서의 만족이 더 크면 상태 1을 상태 0에 비해서 파레토 우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상태 1이 상태 0에 비해서 파레토 우위라면 우리는 무조건 상태 1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무도 안 좋은 사람이 없고 적어도 일부는 더 좋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A는 상태 1로 가면서 안 좋아져요. B는 좋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태 0에서 상태 1로 옮겨가는 게 파레토 개선이 아닌 거예요. A는 더 안 좋아지니까. 그럼 파레토 기준으로 보면 상태 0과 상태 1은 어느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파레토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상태 1로 비록 총 컴펜세이팅 서플러스, 사회 전체 총 컴펜세이팅 서플러스의 양이 플러스라고 하더라도 상태 1로 우리가 옮겨가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효용 변화는 알 수가 없어요.
관측 불가능합니다. 그냥 총 컴펜세이팅 서플러스 양만이 최대한 베스트 시나리오에서도 그것만이 관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에 가서는 컴펜세이팅 서플러스의 총량이 양이면은 상태 1로 가자라는 의사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런 의사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철학적 근거는 뭐냐? 우리가 이제 칼도 힉스 기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칼도 힉스 기준은 뭐냐면, 상태 0의 상태 1로의 변화로 인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의 이익의 총량이 손실을 얻는 사람들의 손실의 총량을 보상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면 상태 1로의 변화는 칼도 힉스 기준으로 효율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조금 전에 얘기가 그런 상황인 거죠. B의 컴펜세이팅 서플러스 양이 A의 컴펜세이팅 서플러스 양보다 더 커서 두 개를 합하면은 플러스입니다. 즉 이익을 얻는 사람들의 이익의 총량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손해 총량에 비해서 더 큰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1이 상태 0에 비해서 칼도 힉스 효율적인 상태고, 이 효율성 기준을 따르면 상태 1로 옮겨가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이 효율성 기준의 그 바탕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상태 1로의 변화가 칼도 힉스 효율적이면 최소한 이론적으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손실을 보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가 있죠. 예, 보상을 해주고 새로운 상태 변화를 받아들이도록 바게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바게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바게닝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태 1에서는 다 이익을 보는 게 되는 거니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나은 상태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칼도 힉스 기준을 칼도 힉스 보상 기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CVM이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그 CVM에서 측정하려고 하는 것이 효용 변화의 긍정 가치다라는 걸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그 효용 변화의 긍정 가치가 이제 사회 전체의 긍정 가치로 이렇게 그 집계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개인 수준에서는 효용 변화의 방향과 긍정 가치의 부호가 일치하는데, 집계 과정에서 그 부호의 일치성이 이제 반드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봤었고, 그럴 경우에 그 집계된 효용 변화의 긍정 가치, 컴펜세이팅 서플러스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떤 철학적 바탕하에서 그런 의사결정이 말이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그렇다면, 효용 변화의 긍정 가치, CS, 컴펜세이팅 서플러스를 추정하는지에 대한 아주 개념적인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